변호사님 제가 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쓰레기는 쓰레기들 확 쑤셔놔야 잖아 지금. 김현수가 범인이라고 신하시죠? 근데 범인을 잡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김현수 역할로 인사드리게 된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뭔가 고대하던 드디어 대본 리딩을 해봤는데요. 이상하게 제가 또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긴장을 더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선배님들께서도 굉장히 편안한 또 리딩 현장을 만들어주시고 해서 되게 기분 좋게 리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도 현숙이는 변호인 없이 공전에 출석한 거예요? 사람을 다녀가면서 불러가면서 신중환 역할을 맡은 차승원입니다. 예. 훨씬 제가 그 드라마 안에 깊숙이 빠져들어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하여튼간 아마 근사한 드라마 하나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드라마 씨. 그 집에서 나왔어요. 아시잖아요, 불편하고. 다시 돌아온다는 그때 결정을 했어요. 도주태 역할을 맡은 배우 김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는데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분명히 기대하신 만큼 좋은 작품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화면 깨지고 또 키스하고 됐어요. 오늘. 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신이에요. 호흡기 질환자는 애초 생리 심리 검사 부적합 대상입니다. 뭐 하는 거냐 지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하시죠? 호흡기상의 미성년자 가중 처벌 가지고 오는 어떤 안미경 해야겠다. 안미경 로봇에서는 기다려주시오. 너무 재밌으니까요. 네, 많은 기대해 주시고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 저희 드라마도 나오면 많이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